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계시죠? 한 주가 아니라 여러 주다, 그죠? 우리 빨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먼저 9월 첫째 주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영이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 기억나시죠? 다 같이 한번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벌떡 일어나세요. 손오래 누르시고 내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영이 주를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영이 주 하시나요? 자, 엄지척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자, 엄지척 엄지척 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흙으로 빚어서 자, 하나 둘 셋 넷 흙으로 빚어서 소리 크게 이렇게 으슥으슥 숨쉬는 누구를요? 사람 우리를 자, 엄지척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자 엄지척 이번에는 너도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자 한 번 더 합니다. 셋 넷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누구를요? 사람 우리를 자 엄지척 너도 너도 걸작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 잘했습니다. 우리 9월달은 선생님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찬양을 좀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찬양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누구의 왕?
우리의 왕이시며 나의 왕이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요. 오셔요. 어서오세요. 큰소리로 부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여기 내 마음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자, 됐습니다. 우리 찬양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자랐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사랑. 그렇죠, 기쁨. 맞아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 마음에 사랑이 찬양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내 마음에 사랑. 사랑이,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에 사랑이, 사랑이 오직 예수 내 마음 근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근심이 오직 예수 내 마음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오직 예수 내 마음의 평화, 평화가 싹이 트고 있어요. 찬양 우리 불러봤는데 너무너무 잘하네요. 잘했습니다. 우리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혼자가 아닌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찬양 아시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할렐루야. 우! 할렐루야. 우리 이런 자리에서 신나게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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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 기꺼이 모두 함께.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햇빛 같은. 햇빛 같은 이쪽이 같이.
우리 한번 선생님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사람 한번 해볼까요? 사랑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이렇게 입이 닫히지만 사랑을 하면 입이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때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오직 우리 예수 뿐이네 하면서 입을 열면서 사랑의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대의 고난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더욱 연단된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어서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신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지혜가 모자라면 우연하게라도 발견되어 빠른 시간 안에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자유롭게 교회로, 사회로, 직장으로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이 지역에 복음의 방주로 세우셔서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센터 건축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며 지역과 아름답게 소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영상팀과 찬양팀과 부장단의 수고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전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한 주간의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온전한 예배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오문일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에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어린 다윗이 곰과 사자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누구와 함께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물매와 막대기를 가지고 함께 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잘 마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투구와 칼과 방패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움에 나아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정답입니다. 자, 네 번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날마다 매번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정답입니다.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라.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한 남자가 나옵니다. 왼손에 큰 칼을 들고 있죠. 오른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우와! 엄청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 팔뚝 한번 보세요. 저 종아리, 다리, 엄청난 거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이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 글자인데요. 골자로 시작합니다. 골리앗. 예, 맞습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고요.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목사님이 나왔잖아요. 목사님과 골리앗의 키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골리앗이 얼마나 큰 거인인지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는 손가락 끝과 팔꿈치를 한 규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골리앗 발밑에 손이 보이죠? 한 규빗, 두 규빗, 세 규빗, 네 규빗, 다섯 규빗, 여섯 규빗, 그리고 한 뼘. 성경에는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크냐면 여섯 규빗하고 한 뼘이 더 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골리앗 옆에 한번 서봤습니다. 짠! 우와! 보이세요? 목사님보다 3분의 2가 더 커요. 와우! 이렇게 엄청난 거인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골리앗이 이렇게 합니다. 우와하하하하!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우와하하하! 자, 그런데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나와 한번 싸워볼래? 우하하하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한꺼번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표인 사람들이 각각 나와서 싸우고, 거기서 대표자가 이긴 사람이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골리앗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우와하하하 나와 한번 싸워볼 테냐? 너희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이죠? 큰 자루를 들고 있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때 나이가 어린 다윗이라고 하는데요, 한 20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전쟁터로 향했어요. 원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형들이 거기에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가서 형들이 힘을 내서 잘 싸울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식사를 갖다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터로 가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골리앗이 나와서는 우와하하하하 나와 한번 싸워보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을 목격했고요. 역시 그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아니, 저 이방 나라의 장수가 우리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이야? 욕을 한단 말이야? 라고 하고는 거룩한 분노,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는요, 사울왕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왕님, 사울왕님, 내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저가 어떻게 싸우겠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요, 목자여서 양을 치러 들여 나가게 되면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지만 내가 이 막대기로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들을 잘 보호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울 생각에는, 아니, 많은 군인들도 저렇게 많은데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싸우려고 하지만 아무도 설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다윗을 내보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쟁에 나가려면 갑옷이 있어야 되니까 사울왕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내 갑옷을 입고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번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어우, 투구가 너무 커서 눈도 가리게 되고 칼도 너무 무거워서 또 갑옷도 너무 무거워서 휘청휘청 이렇게 휘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라고 하면서 투구도 내려놓고 갑옷도 내려놓고 칼과 방패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전쟁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울의 갑옷, 투구, 칼을 다 놓고 갔는데 뭘 들고 가는 걸까요? 아, 다윗의 뒷모습을 보니까 물매와 돌 다섯 개. 아, 목사님, 목사님, 물매가 뭐죠? 그리고 돌 다섯 개는 뭐예요? 돌멩이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매라는 것은 새총과 같은 거여가지고요, 저기 끈 끝에다가 돌멩이를 얹어놓고 휙, 휙, 휙 돌려서 그 돌멩이를 사람에게 혹은 동물들에게 쏘아 올리는 것, 그것이 물매예요. 자, 왼손에는 물매와 돌 다섯 개를 들고 갔고 오른손에는 뭡니까? 막대기를 들고 간 거예요. 아, 어떻게 전쟁하러 가는데.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큰 그 거인 골리앗에게 가는데 물매와 막대기를 가지고 갔는지 너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간다는 것을 우리 작년부의 정환 형제가 안 거예요. 예, 우리의 다윗, 다윗, 다윗.
자, 다윗은 이길 거야. 물매를 가져가지만 막대기를 가져가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니까 다윗이 승리할 거야. 와우! 우리 정한 형제가 이렇게 힘차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건민 형제군요. 아동부의 건민 형제는 엄지척을 하면서 다윗 형, 다윗 형은 역시 물맷질을 잘하는 거 봤지? 소문이 있었잖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곰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막대기와 물매로 다 물리쳤던 거 내가 알고 있어. 형은 이번에 이길 거야 라고 아동부 건민 형제가 응원을 합니다. 옆에 누구예요? 이쁜 누나가 나왔는데 윤혜경 자매예요. 혜경 자매는 청소년부인데 맞아 나도 그 소문 들었어. 다윗이 분명히 이길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익숙한 것으로 들고 갔으니까 이길 거야 라고 하면서 혜경 자매도 이렇게 힘차게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다윗과 골리앗이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다윗처럼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리라. 자, 이번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리라. 네, 아주 힘차게 잘 따라했습니다. 자, 물매와 또 막대기로 들고 간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나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오, 보세요. 골리앗이 먼저 쿵쿵쿵쿵 하면서 다윗을 향해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물매인데 물매를 들고 또 골리앗을 향해 다윗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물맷질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골리앗아, 너가 어찌 그리할 수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게 하리라. 쉰, 쉰, 쉭 하고 물맷질을 던졌습니다. 빠! 으아! 그렇게 거인이었던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를 정수리에 맞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으아! 단번에 쓰러지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골리앗을 쿵 찍어서 죽이고요. 승리를 얻었습니다. 야, 다윗 만세! 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세! 우와,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찬 함성을 부르고요. 블레셋 우리의 골리앗이 죽었다. 우와, 도망가자, 도망가.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 라고 하면서 블레셋 군인들은 도망갔어요. 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뒀을까요?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잡고 그들을 죽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오늘의 말씀입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예, 아무리 골리앗처럼 이렇게 엄청난 힘이 세고 엄청난 우리가 싸워도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 골리앗이지만 다윗은 멋지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물리쳤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알게 하였을까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분노를 향해. 목사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향해. 그렇죠. 거룩한 분노를 향해. 목사님, 거룩한 분노를 향해 라는 게 뭐죠? 분노라는 것은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것을 고집하기 위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분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거룩한 분노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된 것이요? 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누가요?
골리앗이요. 그렇죠. 아까 성경에 보니까 40주야. 낮에도 밤에도 40일 동안이나 계속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너희들은 겁쟁이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대하여? 골리앗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무엇을 잘못했는데 골리앗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아침에도 전쟁을 하자, 너희들은 겁쟁이구나, 너희들의 믿는 하나님은 없어, 너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나와 한번 겨뤄보자 라고 하면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들을 모욕했는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현장을 목격한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너가 그렇게 모욕한 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했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 땅에 알게 하였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신뢰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다윗은 믿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양치는 소년이었잖아요. 늘 양을 치게 되면 목자들은 막댕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게 되는데, 일이나 늑대, 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곰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보호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그 양들을 곰과 사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물리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하, 하나님은 나의 양과, 나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지켜 주실 것이다,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크고 작은 곳 가운데 늘 우리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이 함께 하신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요,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아파트 단지에 뭐 지붕이 날아가고 아이들 놀이터가 막 지저분하게 된 그런 사진들도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섭고 두려울 수는 있지만, 아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담대할 수 있어. 왜냐면 그 태풍, 매미보다도 더 크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또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온 땅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였을까요? 세 번째는 익숙함으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익숙하다는 건 뭐예요? 아, 사울왕에게 내가 전쟁하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니 사울이 어떻게 걱정했어요? 아니, 어린 다윗이 어른들도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도 안 했는데 너가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40일 동안에 한 명의 장수도, 이스라엘 장수들이 나가서 싸우지 못했는데, 그런데 어린 다윗, 청년 다윗이 와서 본인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은 본인의 투구, 갑옷, 칼, 또 방패를 주었는데 어린 다윗은 어른 것이 몸에 안 맞았잖아요.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익숙했다고 한다면 그 익숙함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그 왕의 방패, 칼, 투구, 또 갑옷을 입고 갔다고 한다면 이것이 왕이 입혀준 옷이니까 이거 잘 방어할 수 있을 거야. 크지만 이걸 입고 나가야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더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했던 건 곰과 사자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그 막대기, 또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돌멩이와 물매를 들고 간다면 그때는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지만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일상생활 익숙한 것들은 어떤 것인지 바르고 선한 것을 위해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때야말로 내가 스킬 가지고 내가 기술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함을 통해서 그리고 익숙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사랑부 친구들,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를 넉넉히 물리쳤던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도 반드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사울의 갑옷과 칼이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았기에 다윗은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어제 있었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당했던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연락을 드릴 때까지 교회에 오는 것은 해서는 안 되고요. 대신에 손발 잘 깨끗이 닦고 양치질도 잘 하시고요. 마스크 꼭 하시고 또 너무 밖에 돌아다니기보다는 잘 보호하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연락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호산학교의 사랑부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샬롬!